동네 문화와 소통하는 교회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음과 연극을 만끽할 수 있는 대학로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사역하는 교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효임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무대에서 다양한 매력의 연극을 볼수 있는 대학로. 젊음의 거리로 불릴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교회 건물 대신 각종 홍차를 파는 티룸을 운영해 이 지역을 찾는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주일에는 티룸에서 예배를 드리는 미와십자가교회가 있습니다. 미와십자가교회는 대학로의 특성에 맞춰 연극이라는 문화사역과 티룸이라는 공간사역으로 많은 이들을 만나고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다문화가정 이야기를 담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연극 서울루키는 미와십자가교회가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입니다. 미와십자가교회는 창립한 지 1년 반밖에 안된 개척교회지만 시대의 목소리와 소외 이웃의 삶을 연극으로 담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또 콘서트나 어떤 그런 공간,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내면적 공간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은 이 도시인들에게 정말 요즘에는 이제 복음이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유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작은 건데 미와십자가교회는 저번 신문에 뭐가 앞으로도 나올까? 이 같은 문화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무슨 일일까? 알아보자. 대학로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동순교회. 엘리몰이라는 문화 공간을 통해 지역 문화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엘리몰은 연극이나 뮤지컬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좋은 작품을 무료로 무대에 올려 대학로를 찾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카페를 열어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재능과 끼를 선보이는 장소로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인입니다.